짜라! 안녕하십니까. 짱 캠핑의 짬빈입니다. 쭈빼기! 자, 짬프로님들. 오늘 제가 이렇게 글로벌 파워뱅크 1위 기업인 제커리의 세 가지 파워뱅크를 가져왔습니다. 나에게 맞는 파워뱅크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한 점들,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용량의 그런 파워뱅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세 가지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과연 나에게 맞는 파워뱅크의 용량은 어떤 용량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1위 파워뱅크의 기업인 제커리의 파워뱅크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커리의 이 브랜드 컬러가 이 오렌지 색상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지금 뭐 그냥 제가 박스만 봐도 굉장히 예쁘고 이 배송이 될 때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배송이 될 때는 이 박스 위에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박스, 그 우리 일반적인 택배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택배 박스가 포장이 그대로 돼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파워뱅크를 꺼내면 아주 예쁜 오렌지 색상의 파워뱅크 박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언박싱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면 파우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요 안에 파워뱅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꺼내주시면 돼요. 앙증맞네 이거는. 자, 오늘 가져온 파워뱅크는 이 제커리의 라인업 중에서도 프로 제품입니다. 일단 파워뱅크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제커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뱅크를 리딩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커리가 2012년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본사를 설립하고 제커리 파워뱅크를 만들기 시작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벌써 12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300만 대 이상의 파워뱅크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파워뱅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이니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사가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브랜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져온 세 가지 제품은 300 플러스 제품, 그리고 1000 프로, 그리고 1500% 이 세 가지 제품입니다. 이 프로 제품들은 배터리 종류가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제품은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의 종류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랑 리튬 인산철 배터리랑 이런 차이는 뭐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과 인산철 배터리의 아주 쉽게 그냥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리튬 이온은 저온에서도 사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굉장히 빨리 방전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리튬 이온은 영하 20도에서도 70%까지 그 방전이 되고 그 70%를 사용할 수 있는 저온에서 안정적인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좀 강하고 배터리의 수명이 좀 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라고 보다는 본인에 맞게 추운 날도 가져가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튬 이온 제품이 더 본인의 스타일에 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를 왜 이렇게 나눴느냐? 이게 1500, 1000, 그리고 300입니다. 이거는 거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품의 공통점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빠른 충전 속도예요. 2시간 안에 100%까지 완충이 돼서 정말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충전 방식입니다. AC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 이동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12V 차량용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다시피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충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충전이 가능한 그런 파워뱅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온도가 높을 때나 낮을 때 그리고 과전류, 과출력, 과전압, 과충전 보호 이런 여러 가지 12종의 보호를 함으로써 파워뱅크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순수 정연파를 사용을 해서 보다 더 안정적인 전류를 흘러내보내고요.
여기에다 꽂아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그리고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00 프로입니다. 여기 제커리 익스플로러 1000 프로 이렇게 써 있고요. 위에 제커리라는 이 글귀도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보면 이쪽에 라이트라고 써 있는데요. 라이트를 이거를 눌러주시면 불빛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어두운 상황에 이런 것들 라이트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불을 밝힐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구조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불이 꺼졌을 때 디스플레이라고 써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꼭 눌러주면 이제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요 LCD 패널 요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C거재 꼽는 구멍이 있어요. 밑에 스위치가 있는데 12V, 10A, C거재 소켓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항상 DC를 사용하든지 또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 이 스위치는 항상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고 파워뱅크를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USB A 그리고 18W 맥스짜리가 있고요. USB-C 100W 맥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C 타입 같은 경우는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퀄컴 퀵 차지 3.0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위치를 눌러야 이쪽이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AC 제품이죠. AC 제품을 사용하는 전기 포트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이거예요. 이거를 딱 눌러서 이렇게 AC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 방금 전에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자, 이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파워뱅크를 배터리만 가지고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배터리에다가 220V AC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커리 파워뱅크는 올인원 파워뱅크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USB 그리고 C타입 그리고 12V 그리고 AC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 다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까지 이 안에 내장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한번 들어보면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가운데 크로스바를 할 수 있는 이런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고무 재질로 되어서 손이 아프지, 이게 들어도 손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여자분들 혼자도 캠핑을 많이 나가시는데 요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무게에 크게 관여 안 하고 사용도 가능하다. 이동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를 보시면 사이드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환기를 시켜주고 바람을 빼주는 부분들이 양옆에 있고요. 뒤에를 보시면 이 DC 인풋 AC 220V 10A 맥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에서 충전할 때 220V 꽂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DC 인풋이라서 차량용 소켓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패널 충전하는 충전 소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해요. 여기 충전을 이렇게 해서 차량에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두 개를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켓이 두 개, 조금 더 빠른 충전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이 두 개가 있다면 태양광 패널을 두 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켓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커리 파워뱅크 1000 프로의 용량은 1002W시에요. 그리고 출력 용량은 1000W입니다. 1000W. 웬만한 전기 제품은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용량의 드라이기 같은 그런 제품들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1000W가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박 2일을 주로 다니는 그런 분들한테는 솔캠을 다니시거나 커플캠을 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 1박을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요 제품 파워뱅크 1000 프로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전기장판을 둘이서 같이 사용을 한다면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용량이 1000W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인 전기장판이 약 75에서 100 정도 이렇게 100W 정도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100W짜리는 10시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2인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에서 한 200W까지 잡아먹어요. 200W짜리라고 하면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출력 제품을 위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커플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00 플러스 제품이에요. 이게 사실 요 제품이랑 크게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근데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인산철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는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되게 귀여워요. 우리 1000프로의 미니미 버전 같은데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렌지 색상으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구멍으로는 이제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 빠져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옆에 AC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단자가 옆에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20V를 쓸 수 있어요. 이 정도 용량의 파워뱅크 중에서는 220V 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220V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이렇게 있고요. 위쪽은 파워 이렇게 있습니다. 220V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USB 사용하거나 우리 그리고 이제 12V 이 소켓을 사용하거나 할 때 모두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 주셔야 돼요.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초록색 불이 들어온 후에 사용을 가능하고 안 써줄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터리 손실이 없이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USB 그리고 15W 맥스 이렇게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C타입 포트 100W 맥스짜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파워뱅크입니다. 작고 그 크기에 비해서 중량이 된 거지 기본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좋고요. 이 용량이 288W시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런 전기장판을 꽂는다던가 그런 제품은 아니고 그리고 전격 출력은 300W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트북 사용을 하거나 뭐 선풍기 같은 거 아니면 드론 충전을 한다거나 카메라 충전한다거나 핸드폰 충전하거나 이런 거 위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300 플러스 제품 이 제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와 쉣. 야 이건 진짜 무겁다. 자 다음은 1500 프로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이 사이즈만 좀 약간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1500 프로는 용량이 1512W시예요. 그리고 전격 출량이 18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라이기 같은 것도 거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00W를 잡아먹는 전기 제품은 뭐 드라이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500인데 또 웬만한 드라이기는 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포트라든지 그런 것도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인터페이스 한번 보여드리자면 라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트가 있고요. 라이트는 근데 사실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라이트 굳이 필요 없거든요. 굉장히 커요. 일단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 확실히 커서 시원시원하게 보인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꼈다 켰다 이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12V 소켓, 예, 10A짜리 12V 소켓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소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켜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인버터 소리가 딸깍 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USB 18W 맥스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C타입 100W 고속 충전 C타입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500프로랑 1000프로랑 외형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크기 차이만 조금 다르다. 그리고 무게 차이가 조금 다르다. 외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량 차이라든지 출력 차이가 조금 난다. 그 부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손잡이라든지 외형이나 모든 면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뒤에 충전하는 모습까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파워뱅크 1000프로와 1500프로 두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500프로에서는 보조 배터리와 조명 같은 것들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까지 충전을 했고요. 그리고 1000프로에서는 전기장판을 사용해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장판은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제가 어저께 100%였었는데 지금 52% 전기장판만 사용을 했을 때 거의 52%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저께 67%였었는데 제가 핸드폰이랑 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이렇게 했는데 7%가 소모되면서 핸드폰이랑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100%로 완충까지 다 되고 7%가 달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론상으로는 1박 2일 두 명이서 이렇게 주무셔도 돼요. 제가 어저께 12시 정도 켜서 지금 7시가 좀 넘었거든요. 7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50% 정도 한 8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그러니까 두 분이서 1인용 매트나 이런 것들 두 분이서 사용하실 거면은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커리 파워뱅크 세 가지 종류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고출력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나는 전기를 정말 많이 쓸 거다 그러면은 1500프로
그리고 2000 프로도 있습니다. 이 라인업 중에 2000 프로도 있어요. 아, 용량이 커질수록 점점 파워뱅크는 커질 것이고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라도 내가 전기를 더 많이 쓰겠다 그러시면은 더 높은 용량의 그런 파워뱅크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박 2일 정도는 1000 프로 정도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게 사용 가능하다 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용량이 올라갈수록 가격도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1박 2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1000%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커리의 파워뱅크 3종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3가지 이외에도 300플러스와 1000% 사이에 800% 그리고 1500% 이후에 2000%까지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제품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스펙입니다. 우리 짬프로님들의 캠핑 스타일과 전기 사용량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더 따뜻하고 효율적인 캠핑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뽕!